여러분들한테 좀 혼난 게 있었어요. 밥 뚜껑을 열었을 때 밥이 얼마 담겼는가의 양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주 홍어의 거리입니다. 영산포,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인데, 여러분들 혹시 많은 분들이 홍어 하면은 보통 이제 흑산도, 이렇게 요즘은 이제 대청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이 삭힌 홍어는 이 나주 영산포 이쪽에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거의 삭힌 홍어의 그 본고장이라고 좀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여기가 삭힌 홍어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굉장히 이쪽 나주 영산포 쪽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중에 오늘 한 곳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변 홍어라는 이곳을 가볼 텐데요. 여기가 그 구독자분께서 DM 메시지로 좀 추천을 해주실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잘 드셨다고 해가지고,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정식을 먹어볼 겁니다. 정식 국산으로 해가지고 2인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음식이 나왔는데, 얘는 제가 잠깐 맛을 좀 봤고요. 이 홍어인데, 여기 오른편에 보시는 약간 소금빛이 덧뛰는 게 덜 삭혔고, 살짝 소금빛이 죽어가면서 검은빛이 살짝 나려고 하는 이게 좀 더 숙성이 된 거고, 위에 올려져 있는 건 콤비 낙포, 그리고 몸통살, 고기는 조금 그 수입산인 것 같고, 야 이거 껍질무, 그리고 저도 처음 먹어보는 것도 홍어 젓갈이래요. 홍어 젓갈. 자, 그리고 튀김, 전, 그리고 홍어 무침. 사실 이 삭힌 홍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홍어 투어를 좀 요즘 다니고 있는데, 이곳 영산포, 나주 영산포 이쪽을 빼고는 사실 얘기가 안 돼요. 홍어에 대한 얘기가. 그만큼 여기가 이 영산포 이쪽 지역이 삭힌 홍어로는 거의 본고장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한번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번 먹는 거지만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홍어집은 홍어가 맛있어요. 홍어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 와. 넣자마자 확 오는 느낌이고. 오우. 인천 만수동에서 먹었던 그 좋은 숙성 홍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향은 안 나고 씹을수록 이렇게 좀 올라오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딱 입에 넣어서 딱 처음 씹을 때 확 팍 들어옵니다. 덜 삭힌 거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연하고 약하고, 옆에 지금 삭힌 부분, 아 요게 어우, 넣자마자 확 한 게, 그 보통은 처음에 팍 올라왔다가 바로 꺼지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안 그래요. 처음에 올라왔던 그게 꾸준하게 계속 쭉 가네. 그 삭힌 향이 딱. 살도 흐물거리지 않고 되게 찰져요. 기가 막히다. 그리고 보통 삼합이 이 유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삭힌 홍어만 해가지고 드시기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어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김치랑 수육이랑 해가지고 먹게 되면 이 삭힌 느낌이 조금 줄어들고
고기 약간 기름진 느낌하고 만나가지고 궁합도 좋고요. 네,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와 좋다. 코는 이 살과 다르게 씹을수록 탁탁탁탁 들어오는 이 탁힌 향이랑 이건 그리고 식감 자체가 살짝 좀 흐물한 게 있어가지고 입에 처음에 넣었을 때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씹으면 살짝 더 오독함이 있어요. 되게 굉장히 또 신기한 부위예요. 어 코는 진짜. 자, 다음은 홍어 전인데 계란 맛이 좀 많이 납니다. 좀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저는. 계란 뒤에 홍어 전의 풍미가 딱 들어오는데 근데 이 느낌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아, 홍어 튀김! 이 튀김이 또 굉장히 또 톡 쏘는 그 삭힌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좀 뜨끈뜨끈할 때 이거 먹어야 삭힌 향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홍어 튀김이나 홍어 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혓바닥이 정말 벗겨질 정도로 좀 아파요. 근데 그거 좀 주의하시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홍 무침. 이건 그냥 홍어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이나 아니면 배우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식감부터 공부하려고 할 때 그때 드셔도 될 정도로 찰지고 쫄깃함만 있고 삭힌 그 풍미는 썩 많지는 않습니다. 이 무침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목일 텐데 홍어 묵 홍어 껍질하고 해가지고 들어간 묵이에요. 홍어 묵 이렇게 뭐 이렇게 하더만 다른 분들 이렇게 잘 보일 듯. 너 이건 굉장히 별미로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드시고 한번 혼나신 분 있죠? 저 친한 분 중에. 이거 뭐 먹을까? 여기 단계 식감으로 뭐 재미로 해가지고 즐기실 그럼 별미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분기가 별로 없고 쫀득쫀득해야 되죠. 그리고 이건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홍어를 정말 좋아하고 진짜 이 홍어 저 홍어 거의 안 먹어본 거 없이 다 먹어본 저도 이 홍어 젓갈 요건 저 처음입니다. 뒤에 좀 있구나. 좀 특유의 시원함이 뒤에 있는데 홍어 젓갈이라고 얘기 안 하면 잘 모를 정도로 되게 매콤 짭짜름하면서 밥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이 짭짜름함이 소금 짭짜름함도 있지만 홍어가 그 특유의 그 머금고 있는 염분이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 느낌의 약간 짭짜름함이 좀 느껴지네. 근데 되게 깊고 괜찮은데? 약간 쌉소름한 느낌도 살짝 들고.
일단 이게 좀 매콤한 게 되게 좋아요. 어우. 요거는 따로 좀 사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이건 괜찮은데? 자,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좀 네, 삼합해가지고, 먹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삼합. 자, 이렇게 삼합을.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자, 찜이 나왔습니다. 오, 야. 이 찜 일단 모양은 느낌 있다. 오. 자, 홍어 찜입니다, 여러분들. 오. 싹 걷어내면, 삼겹살. 근데 생각보다 막 많이 독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아, 물론 여기 것도 딱 쏴요. 쏘긴 쏘는데 다른 거 비해서 좀 덜 쏘는 느낌이에요. 좀 부드럽고. 그리고 찜은 안에 뼈 씹는 소리. 이 뼈가 되게 잘 으스러져요. 홍어의 찐뼈는. 진짜 가장 좋은 거는 이 홍어 숙성 완성도인 것 같아요. 좋은 숙성 홍어는 확실히 좀 다른 매력이 있는. 일단 홍어찜은 홍어가 맛있어야죠.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일단 이 홍어 삭힌 느낌하고 그리고 홍어 젓갈이 저는 아직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합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합도 하나 더. 그리고 김치 맛은 막 묵직하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닌 좀 시원하면서 가벼운 느낌으로 좀 시원한 느낌.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홍어 정시 여러분들한테 좀 혼난 게 있었어요. 밥 뚜껑을 열었을 때 밥이 얼마 담겼는가의 양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이 정도. 그래, 그렇지. 아, 이거 지금,
자, 이거 저 보리순이죠? 네, 보리순. 맞아, 이거 들어가야 돼. 이게 원조, 예. 아, 그렇지. 홍어회탕, 하, 보리순이 들어가야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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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는요, 무조건 추천하는 게 요 탕하고 젓갈. 그리고 홍어 자체, 홍어 자체에 삭힌 그 완성도. 야, 요것만큼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탕. 아, 이 보여드린 양이 6만원 정도다. 이게 가격도 여러분들 아주 괜찮지 않나요? 뭐,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야, 밥이랑 먹으니까 확 산다 맛이. 홍어 젓갈은. 짠 건 젓갈이나 짠 거 여러분들. 네. 보리해탕 이거. 아, 된장 육수 베이스에 홍어랑 애랑 딱 들어가고 이 보리 딱 순이 들어가면서 와 보리 순 진짜 부드러 엄청 부드럽거든요. 꾸글거리게 되면 감칠맛도 확 살고 고소하면서 아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아, 오늘 좀 총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국내산 홍어, 그다음 삭힘이나 아니면 식감, 요거는 제가 10점 만점에 8점은 이제 9점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걸 삼합으로 해가지고 섞어서 이제 먹는 그걸로 하면 한 8점 정도? 고기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호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좀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요 젓갈, 요 9점. 와. 아, 진짜. 젓갈은. 액국, 이것도 한 8.5 정도 줄 정도로 대체적으로 정말 오늘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긴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들. 가격면도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다 보면 가격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홍어에 비해서. 예. 정식, 아까 보여드린 양. 이렇게 해가지고 1인 3만원, 3만원 해가지고 6만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는 다음 홍어로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홍어투어.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